자, 이번 강의는 페이지 145페이지 10번 차고죠. 일단 차고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는데, 차고에 의한 의사표시, 차고를 일으킨 부분이 중요 부분이고요. 차고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차고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고, 요 취소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 모르는 제3자에게 뭐할수 없죠? 대항할 수 없다, 주장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개념과 관련돼서 우리가 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차고란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됐음을 모르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차고에 의한 의사표시인데, 차고는 반드시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발생을 한다. 만약에 자연적 해석을 하는 경우에는 차고 문제가 발생할 수 없다는 거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동계차고죠. 동계차고는 그 동기가 표시가 되거나 또는입니다. 또는 아니면 표시가 안 됐더라도 유발된 경우에는 중요 부분이라는 이유로 차고리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는 거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 부분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제적 불이익이 존재해야 돼요. 따라서 아무런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면 중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차고리로 취소할 수가 없고요. 다만 시가, 가에 관한 차고, 수량, 지적 부적은 우리 판례는 경제적 불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거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중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고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죠. 그러니까 중요 부분이면 누가 입증하느냐? 취소하고자 하는 표호자가 입증하는 거죠. 그다음 중과실이 존재하면 사고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경과실,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취소하는 것이 가능한데, 단순한 경과실이 아니라 중대한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차고를 이유로 뭐할수 없는 거죠? 취소할 수가 없는 거죠. 항상 그러느냐? 아닙니다. 중과실이 존재하더라도 상대방이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을 이용해 처먹었다면 차고리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마지막으로 중대한 과실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누가 입증해야 되냐면 상대방 측에서 취소를 하지 못하게 하려거나 상대방 측에서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을 입증해야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번 문제입니다. 차고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차고가 있는 때에는 피의자는 차고를 이뤄 그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뭐 하지 못하죠? 취소하지 못하는 거죠. 2번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서 시가에 관한 차고, 시가, 가격에 관한 차고는 중요 부분이 아니니까 일반적으로 중요 부분에 관한 차고라고 할수 없다. 맞는 질문이죠. 3번 차고에 의하여 출연한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차고를 이유로 출연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왜냐하면, 자, 취소는, 차고로 인한 취소는 법률행위에 대해서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계약에 대해서도 차고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고, 단독행위에 대해서도 차고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데,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단독행위 법률행위니까요. 4번, 동계차고가 상대방에 의하여 유발된 경우에, 동기의 표시 여부와 무관하게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맞죠? 동기는 표시가 되거나 또는 아니면 유발된 경우에 취소가 가능해지는 거죠. 5번,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했다면 매수인은 그 해제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더 이상 차고리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X입니다. 답은 뭐죠? 5번인 거죠. 자, 차고리로 취소하게 되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거든요. 근데 이 취소는 왜 인정하는 거냐면, 만약에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당하게 되면 계약금을 뺏기거든요. 또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차고를 이유로 취소하게 되면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행한 것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고요. 또 차고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차고를 이유로 취소하더라도 상대방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따라서
해제된 후라 하더라도 이러한 손해배상 책임 등을 면하기 위해서 착오일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5번이 X가 되고 답이 되는 거죠. 11번입니다.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가 하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파트를 분양받았어요. 아, 다시 다른 예를 들게요. 땅을 샀습니다. 근데 왜 샀냐면 그린벨트가 해제된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해제된다고 믿었는데 해제가 안 됐다면 그것은 착오, 동계착오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땅을 살 때 해제되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땅을 샀는데 해제가 안 되더라. 이건 착오 아니에요. 해제가 된다 그러는데 안 될지도 모른다라는 사실을 알면서 샀는데 해제가 안 되더라. 이거는 뭐죠? 착오 아닙니다. 1번. 상대의 미피적 사실의 발생에 대한 기대나 예상. 단순히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좋겠다라는 기대, 해제될 것이라는 단순한 예상이 빗나간 것에 불과한 것은 착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만약에 해제될 줄 알았는데 해제가 안 됐다. 이래야 뭐가 되는 거죠? 착오가 되는 거죠. 2번, 표의자가 착오로 인하여 경제적 불이익을 본 것이 아니라면 이런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이 착오라 할 수 없다. 맞죠? 다시 말하면 중요 부분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경제적 불이익이 존재해야 되는 거죠. 3번, 표의자가 경과실로 인하여 착오에 빠져 법률행위를 하고 그 착오를 위로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할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중과실이 아닌 경과실이 존재하는 경우는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가 있는데 착오 자체가 뭐 한 것은 아닙니까? 위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은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는 거죠. 4번입니다. 자, 이 착오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입니다. 따라서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이 민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가능하거든요. 따라서 4번.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에 관한 민법 제109조 제1항의 적용을 당사자의 합의로 배제할 수 있다는 지문은 5,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5번입니다. 자, 중과실이 존재한다면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피의자의 중대한 과실을 이용해 처먹었다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5번. 의사표시의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도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는 지면은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12번입니다. 갑은 병을 대리인으로 하여 을과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정을 개용하는 매수인은 을은 그 토지에 공정을 건축할 계약이었으나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다음 기록 중 옳은 거죠. 자, 사위가 되려면 그 기망이가 위법해야 됩니다.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따라서 단지 가격을 높게 부른 것만으로는 위법하지 않고 사기가 될 수는 없는 거죠. 따라서 1번, 병이 허위로 시가보다 다소 높은 가격을 을에게 시가라고 하였다면 을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X, 사기가 아니기 때문에 취소할 수는 없는 거죠. 2번,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일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대리인이 제한능력자라 하더라도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으므로 2번, 미성년자인 병이 누구죠? 대리인이죠. 갑과 을의 계약 체결을 대리한 경우 을은 당연히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3번입니다. 자, 우리가 착오라 하더라도 중요 부분이고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경과실이 존재하는 경우는 취소할 수 있고 중대한 과실이 존재하면 취소할 수 없어요. 어떻게 구별하느냐. 자, 우리 판례 따른다면 아무런 이유도 없이 확인을 안 했어요. 그러면 중대한 과실입니다. 따라서 사고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어요.
근데 만약에 누군가를 믿었습니다. 타인을 신뢰했기 때문에 확인을 안 했어요. 그럼 이건 뭐죠? 경과실입니다. 따라서 이때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가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거든요. 따라서 을은 설령 계약 전 공장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아보지 않았어요. 확인 안 했네요. 근데 아무런 이유도 없이 확인 안 했죠. 이건 뭐 중대한 과실이거든요. 따라서 알아보지 않았더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4번 갑과 을의 계약은 목적이 불능한 범위로 아닙니다. 목적이 불능하진 않죠. 토지를 넘겨받을 수 있지만 목적 한 대로 사용을 못할 뿐인 거죠. 5번 병이 을을 협박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죠. 자, 우리가 대리는 제3자가 아닌 거죠. 따라서 대리인이 사기를 치거나 강박을 쳤다면 본인이 알았든 몰랐든 상관없이 사기 강박을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5번 병이 을을 협박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갑이 본인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을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13번입니다. 자, 틀린 걸 찾는데 중요 부분이면 누가 입증하냐면 표유자가 입증해요. 왜요? 중요 부분이 입증이 되면 표유자는 취소할 수 있는 거죠. 그럼 표유자를 다른 사람으로 다르게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취소하고 싶은 사람, 효력을 부인하는 자인 거죠. 자, 중요 부분은 취소하고자 하는 그 법률 효력을 부인하고자 하는 표유자가 입증하는 겁니다. 이에 반해서 중대한 과실이 존재한다는 점은 누가요? 상대방 측이 입증하는 거죠. 왜냐하면 중대한 과실이 입증이 되면 취소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죠. 효과를 유지시킬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중대한 과실은 취소하지 못하게 막으려고 하는 유효임을 주장하는 상대방 측이 입증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1번 표우자의 중대한 과실은 취소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상대방 측이 효력의 유지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는 것이므로 법률의 효력을 부인하는 자가 표유자가 증명해야 한다.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2번 동계착오는 그 동기가 표시가 됐거나 아니면 유발된 경우에 취소할 수 있고요. 3번 중요 부분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경제적 불이익이 존재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아무런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면 중요 부분이 아니고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는 거죠. 따라서 3번 가압류 등기가 없다고 믿고 보증하였더라도 그 가압류가 원인 무효인 것을 밝혀주세요. 가압류 없는 거죠. 아무런 경제적 불이익이 없는 거죠. 중요 부분이 아닙니다. 따라서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오, 맞는 질문이죠. 4번 해제된 후에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5번입니다. 착오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슨 해석을 해야 돼요? 규범적 해석을 해야 된다. 자연적 해석을 하는 경우는 착오 문제가 발생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따라서 5번 매매 계약상 당사자 모두 매매 목적물인 X토지 지번에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의 목적물을 Y토지로 표시했어요. 오표시 무효 원칙이죠. 자연적 해석이죠. 착오 문제가 발생할 수는 없으니까 착오를 이유로 그사 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그래서 옳은 것은 1번이 되는 거죠. 자, 14번 옳은 것을 찾습니다. 자,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입니다. 근데 이것이 취소에도 준용이 됩니다. 따라서 일부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부를 취소하게 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1번 법률행위에 일부의 착오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일부만을 취소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착오임은 중요 부분임은 표유자가 입증하겠죠. 그렇지만 중대한 과실이 존재한다는 점은 상대방 측에서 입증해야 되므로 2번 법률의 내용에 관한 표유자의 착오와 과실은 표유자의 상대방 입증해야 한다. X죠. 과실, 중과실은 상대방이 입증하는 것이 맞지만
차고인전은 피의자가 입증해야 되겠죠. 답은 뭐죠? 3번입니다. 왜냐하면 시가, 가기가 있는 차고는 중요 부분이 아니다. 왜 그렇다고요? 거래의 안전보호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3번.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사기에 관한 차고는 원칙적으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차고를 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동기의 차고는 그 동기가 표시가 되거나 아니면 상대방으로부터 유발이 된 거죠. 물론 그 동기가 표시가 됐어요. 그 표시된 동기가 중요 부분이고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차고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거겠죠. 그렇다면 동기가 표시가 됐고 중요 부분이라면 경과실이 존재하더라도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4번 표의자가 동기의 차고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려면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되어야 하고 표의자에게 과실이 없어야 된다. X. 중과실이 없다면 경과실이 존재하더라도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4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5번 X입니다. 자, 중대한 과실이 존재한다면 차고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지만 상대방이 이용해 처먹었다면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5번도 X가 되는 거죠. 자, 15번입니다. 차고를 이유로 취소하려면요, 중요 부분이 돼야 되고 중요 부분이 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경제적 불이익이 존재해야 됩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 개똥이한테 돈 빌린 줄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말똥이가 빌려준 돈이래요. 기분 나빠요. 그래도 차고를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요? 개똥이에게 갚을 돈을 말똥이한테 갚으면 되는 거잖아요. 저에게는 아무런 경제적 불이익이 없는 거죠. 1번. 금전 소비 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채권자가 금융기관이 아닌 사채업자임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채무자는 차고를 이유로 그 소비 대차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세요. 아, 금융기관이면 이자가 싸고 사채업자고는 비싸겠구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경제적 불이익이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계약의 내용에 문제가 있어서 경제적 불이익이 존재한다면 그게 뭐예요? 중요 부분이고 차고가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동일한 계약 내용이라면 그 사람이 금융기관이든 사채업자든 뭐 하면 그만이에요? 돈을 갚으면 그만인 거죠. 따라서 동일한 계약 내용이라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아무런 경제적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중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1번은 뭐죠? X고 1번이 뭐죠? 답이 되는 거죠. 3번 차고를 이유로 취소하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은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고요. 3번 해제된 후에도 차고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4번 제3자의 기망에 의하여 신원보증에 서명한다는 착각으로 연대보증서면에 서명한 자는 사기를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이거 맞는 질문이 우리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사기는 아니고 착오는 맞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위법하지 않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이 사람은 보증 쓸 마음이 있어서 보증을 쓴 것이니까 위법하지 않기 때문에 사기는 아닌 것으로 봤어요. 다만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5번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 범위에서 착오 위한 취소는 인정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맞는 질문. 답은 뭐죠? 1번이 됩니다. 16번이죠. 다음 중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한 요건이 아닌 것은 자 동기가 표시만 되면 돼요. 아니면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만 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역으로 표시만 됐다면 그 동기에 대해서 합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차고리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4번 당사자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라는 합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X가 되는 거죠. 나머지 문제는 맞는 질문이죠. 17번입니다. 차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5번 보시면 건물 및 그 부지를 현상대로 매수하는 경우에 부재 지분이 다소 부족해요. 자, 시가, 수량 지적 부족은 서로 그것이 경제적 불이익이 존재하더라도 중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다소 부족함에 이러한 근사한 처리도 매매 계약의 중요 부분의 착오로 인정된다. X가 되고요. 답은 먼저 1번이 되는 거죠. 5번이 되는 거죠. 그렇죠? 1번. 자, 제가 땅을 샀습니다. 전원주택을 지으려고요. 근데 문제는 건축법의 제한 때문에 그 땅에서는 전원주택을 지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땅을 사게 된 동기에착오인 거죠. 1번.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법령상의 제한으로 인하여 그 토지를 의도한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동기에착오에 해당한다. 오 맞는 질문이죠. 자, 착오가 중요 부분이 되려면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2번 토지 전부를 경작할 수 있는 농지인 줄 알고 매수했는데 측량 결과 절반의 면적이 하천이에요. 그러면 명백히 경제적 불이익이 있으니까 중요 부분이니까 그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3번 착오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으므로 3번도 답이 될 수 있고 없고요. 4번 시가 가격에 관한 착오는 중요 부분의 착오가 아니라는 것이 판례 입장이고 답은 뭐죠? 5번입니다. 자, 18번입니다. 자, 동계착오는 표시가 되거나 유발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표시되거나 유발됐다라도 무조건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것이 중요 부분이고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보자고요. 갑은 그린벨트로 규제를 받고 있는 공공시 소재의 을소유 토지 100제곱미터를 그린벨트가 곧 해제될 것이라는 부동산 중개업자 병의 말을 믿고 시가보다 높게 1억 원에 매수하였다. 그러나 그 지역은 그린벨트가 해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다. 갑이 을과 체결한 매매 계약 안에 틀린 것은. 자, 땅을 사게 된 동기착오죠. 따라서 1번은 맞는 질문이고 2번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것입니까? 갑은 담보 책임을 이루어 을에게 매매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있다는 질문도 맞는 질문이죠. 3번 만약 병이 위 사실을 알면서도 갑에게 기망을 했어요. 그럼 이거는 착오가 아니라 뭐로 바뀌는 거죠? 사기가 되는 거죠. 따라서 갑은 을이 병의 사기의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하여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사기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는 거죠? 취소할 수 있는 거죠. 4번. 자, 지금 병이 병의 말을 믿었잖아요. 그럼 병이 뭐 한 거죠? 기망을 한 거라면 고의나 과실로 손해를 끼친 거라면 불법 행위가 성립할 수가 있기 때문에 4번. 갑은 병에게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자, 5번이 답인데 최근에 판례가 뭐가 있었냐면은 판례가 아니라 담보 책임과 사기가 중복해 성립하는 경우에는 우리 판례는 선택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갑이 5번 갑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중 을의 담보 책임과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경험될 때 담보 책임만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풍설 판례 태도이다.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자, 19번입니다. 오늘 강의 이제 마지막 문제가 될 텐데요. 옳지 않은 거죠. 자, 중대한 과실이 존재한다는 점은 상대방 측에서 입증하고요. 중요 부분임은 표자가 입증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4번. 착오의 존재 및 그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 책임은 착오를 한 자의 상대방이 진다. X죠. 중요 부분임은 착오자, 표자가 입증해야 되므로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1번부터 볼까요? 의사표시가 기재된 편지가 집번에 실수로 잘못 배달됐어요. 상대방에게 전달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의사표 효과가 아예 발생하지 않은 겁니다. 따라서
의사표 착오 문제가 아니라 부도달의 문제이다. 맞는 질문이죠. 2번 읽어보지 않아도 되겠죠. 중대한 과실이 존재한다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고요. 3번 의사와 표시가 일치됐는지 안 됐는지는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집니다. 따라서 본인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고려하지 않으므로 3번도 맞는 질문이죠. 5번 근저당권 설정계약상의 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 채무자가 뒤바뀌었다는 거죠. 엉뚱한 사람이라는 거죠. 물론 중요 부분이겠죠. 따라서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이다. 맞는 질문이에요.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에서 151페이지 20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